JTBC 드라마 설강화 논란에 이어 차기작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또한 왜곡된 시선에 휩싸이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배우 한석규, 정유미가 캐스팅된 이 드라마는 중국 추리소설 작가 동특이 힘든 김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작 동특이 힘든 김밤 자체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홍보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비판에 휩싸인 소설입니다. 시진핑 정부의 정적 숙청 과정인 부패척결운동을 정당화 및 홍보하고 시진핑 주석의 정적의 낙마를 암시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의혹입니다. 원작자인 쯔진천 본인이 홍콩 독립운동의 홍콩 민주화 세력을 조롱하고 비하한 과거도 있는데요. 그는 2019년 8월 웨이보에 홍콩 독립을 외치는 이들은 누구인가? 제대로 된 직업이 없고 게으르고 또 핀둥거리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혁명가가 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적었습니다. 홍콩 독립운동을 비롯해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여러 차례 드러낸 쯔진천의 사례와 맞물려 동특이 힘든 김밤 역시 시진핑 주석을 미화하고 나아가 공산당 체제를 찬양하고 있다는 비판과 마주한 것입니다. 이러한 소설을 국내 방송사인 JTBC가 원작으로 삼고 드라마화했다는 것 자체가 대중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설강화가 중국 자본이 유입됐다는 의혹을 받고 역사왜곡 및 국무미화, 민주화운동 폄하 논란에 휩싸이면서 JTBC를 향한 비판 여론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JTBC는 논란을 의식한 모양새입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는 현재 8부까지 촬영을 마친 상태로 이후 촬영 일정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JTBC는 완성도를 위해 재정비 중이라며 촬영을 언제 재개할지는 미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편성 일정 또한 완전히 백지화된 상태로 전해져 JTBC는 설강화 방영 이후 대중의 여론을 살펴볼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